자, 안녕하세요.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건축이랑 밀 농사를 했는데, 이거는 유튜브에서 윈드밀 보고 따라한 거고요. 링크 영상에 드릴게요. 자, 농부가 되어서 이제 이 논을 다 전부 농부처럼 살아야 합니다. 아, 뭐라는겨. 네, 위치를 보시자면 이렇게 했고요. 길이 이렇게 거친 흙으로 했어요, 길을. 자, 스피드 버프. 자,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밌는 것은 이거. 이 스와퍼도 링크로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놨고요. 분위기 있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교배도 시켜놨고, 이쪽으로 가면은 댐도 만들어놨어요. 어허.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은 코블스톤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느낌을 살려서 지었고, 벽은 두 칸으로 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소용돌이 하수구,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여기는 물이 내려가는 곳, 수력 발전소인가? 어쨌든 발전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놨고요. 이제 덩굴이 자라고 있어요. 이 섬은 우리의 여기에 마스코트입니다. 자, 이 물은 어디로 갈까요? 여기 동굴로 들어가요. 동굴에 들어가면 몬스터가 우글 오메. 오케이. 자, 다음 걸로 가볼까요? 여기에 뭔가 많이 새로운 게 생겼어요. 여기 말 보관소고요. 말 교배하는 데도 돼요. 여기는 말도 좀 데려왔는데 처음에 두 마리를 데리고 왔거든요. 계속 분식시켜서 많아졌어요. 요거는 말 스피드 측정기랑 말 점프 측정기고요. 모레츠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. 이거는 코코아콩 농장. 코코아콩 농장부터 알아볼게요. 일단 버튼을 누르면은 레드스톤이 여기 있어서 다 전부 수확해요.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뭐 아이템 먹어주고. 역시 버프 있으니까 좋네요. 이렇게 심으면 돼요. 오케이. 자, 말 테스터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얘가 지금 12.3.5 플러스인데 뭔 말이냐면, 일반 달리기 속도는 이렇게 걸리면은 보이는 게 12. 그래서 스피드가 10이에요. 발판에서 발 떼는 순간에 1초 뒤에 딜레이 연장되면서 이 펜스 게이트가 닫히면서 얘가 말이 멈춰서 측정하는 거예요. 스피드는 12이고, 이거는 점프 테스터기로 계속 발을 떼면은 펜스 게이트가 다 닫혀서 측정할 수 있는데, 지금 최대로 한 다음에 측정하면 3.5가 여기로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. 다이아 낀 얘는 제일 좋은 건데, 스피드가 13이고 점프가 5.5인데 최대요. 5.5면은 대박이죠. 얘는 11.4.5, 얘는 12.4.5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을 양육하는 데인데 양육 두 마리씩 이렇게 황금 당근을 줍니다. 얘 안 먹어져. 안 먹어지면은 아직 덜 컸다는 건가? 됐네요 이제. 이게
말이 랜덤으로 나와요. 색깔이 종자가 이상해. 얘 나갔다. 자, 그래서 말 양육해서 여기다 테스트해서 좋은 얘들은 여기로 빼는 겁니다. 제 명마. 하하. 명마 완전 좋아요. 자,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건축은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몰라서 그냥 스킵으로 한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. 그럼 다음에 봐요.